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본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투자하실 때 생활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슈퍼개미 시리즈 공부하면서 소개시켜 드렸던 카이스트의 김봉수 교수님이 이 생활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셔 가지고 아주 큰 자산가가 되셨죠. 얼마죠? 김봉수 교수님은 4억 원으로 거의 11년 만에 500억을 자산을 형성한 아주 슈퍼 개미시죠. 그렇듯이 이제 제가 한번 생활 속에서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생활하시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멋진 칸은 어떤 자동차냐면 미국의 테슬라 모터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예요. 이게 모델 S P100D란 모델인데 엄청 이 이쁘고 세련되고 멋있죠. 이 차가 나온 지가 이제 좀 됐는데 전 세계에서 아마 전기차 중에 제일 잘 팔리는 회사일 겁니다. 이 테슬라 모터스가 이 전기차가 나오면서 지금 우리 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고 있죠. 그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을 줄이고 전기로 갈수 있는 이 전기차를 육성하는 정책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랬으면 이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엄청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었던 거죠. 이 테슬라 모터스가 전기차 이 생산하느라고 지금 돈을 그동안은 못 벌었어요. 계속 적자였어요. 한 10년 이상 동안 엄청난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도 주가는 몇십 배 올랐거든요. 초창기 대비. 지금 외관이 이렇고 내부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요 가운데도 우리 일반 자동차하고 좀 틀리죠? 아주 큰 태블릿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내비게이션하고 자동차 컨트롤까지 다할수 있게끔, 컴퓨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이 테슬라 모터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자동차는 한번 전기 충전을 하면 470km까지 갈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는 250km. 그 다음에 가속 성능. 그러니까 스타트 해가지고 시속 100km 가는데 4.2초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밟으면 밟는 대로 무섭게 그냥 차가 튀어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모터로 돌리기 때문에 그냥 밟으면 4.2초 만에 100km에 도달하는 엄청난 마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지금 그동안 10년 이상 적자 보던 이 테슬라 모터스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지금 변화가 시작된 거죠. 그동안은 이제 전기차를 팔아가지고 돈을 못 벌다가 올 3분기부터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존에는 이 비싼 모델로서는 사람들이 많이 못 사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모델 3 이제 저렴한 자동차를 전기차를 예약을 받아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요거는 보조금 받으면은 3천만 원대에 구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3천만 원.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다 웬만하면은 중형차 살 정도면 다 구매해서
살수 있는 가격이죠. 그래서 이 모델 3 때문에 이 테슬라 회사가 엄청나게 지금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할 겁니다. 이 테슬라 모터스가 나오면서 전기차 산업이 이제 태동이 시작했죠. 뭐, 요 그림 보시면은 전기차는 주로 엔진이 없고 모터로 돌아가죠. 지금 주요 부품이 이제 ECPU라고 그래갖고 컨버터, 인버터가 들어가는 게 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기차는 이제 또 엔진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히팅하고 쿨링 시스템을 추가해 줘야 됩니다. 요거를 요 앞에 설치했고,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요거예요. 요거. 배터리. 배터리가 자동차 밑으로 꽉 차게 들어갑니다. 요세 부분으로 해갖고, 현재는 지금 가장 수혜주가 요 배터리 회사들이죠. 배터리 회사들이 그동안 주가도 엄청 올라왔죠. 주로 대형주는 삼성 SDI, LG화학도 배터리 1위입니다. 근데 이제 화학이 거의 한50% 되고, 또 에코프로, LNF, 일진 머티리얼스, 이런 또 음극재, 포스코 캠텍 이런 회사들이 있고, 쿨링 시스템에는 이제 뭐 한온 시스템, 그 다음에 PTC 히터에 우리 산업 같은 회사가 있고, 또이 컨버터, 인버터 회사로는 이제 LG전자에서 이제 투자한 부분이 이제 전장 부분에 투자를 했었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삼기 오토모티브 이런 회사들이 이제 전기차 밸류체인에 들어가죠. 왜 전기차 산업이 성장 섹터이고 또 유망한 회사들이냐면은 2017년도에 전기차 판매 비중이 전 세계 자동차 중에서 한 3.5%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2020년도 가면은 8.7%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부터 2019년부터 중국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를 10%를 의무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 10대 중에서 한 대는 전기차를 무조건 판매를 해야 됩니다. 중국이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한 15억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엄청난 시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중에 이제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배터리 이제 패키지 회사는 삼성 SDI하고 LG화학, 그 다음에 양극재 회사는 에코프로, 음극재 회사는 포스코 캠텍, 일렉포일 부문은 일진 머티리얼스. 이렇게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그동안 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테슬라 모터스가 나오는 걸 보고 우리가 그때 몇년 전에 이 전기차 관련 공부를 해서 투자를 했으면, 제가 지금 언급드렸던 이 여러 회사들의 주가 상승률이 적게는 뭐 두세 배에서 많게는 한 10배까지도 이렇게 올라온 회사들이 있죠. 네, 전기차가 나오면서 우리 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생김으로 인해 갖고 투자의 기회가 생겼고, 앞으로도 투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활 속의 아이디어는, 요즘 보면은 엔터 회사들하고 온라인 미디어 회사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최근에 끝난 이제 미스터 선샤인 이 드라마가 엄청 인기가 있었잖아요. 저도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이 미스터 선샤인을 제작한 스튜디오 드래곤이 기존에는 이제 뭐 우리나라 지상파 TV나 뭐 이런 데만 납품을 하다가, 지금은 이게
세계적으로 판매가 될수 있는 지금 채널이 확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운데 보시는 이 우리 아이돌 스타 방탄소년단 BTS가 지금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정말 난리도 아니죠. 뭐 언론에서는 예전에 비틀스가 지금 다시 탄생했을 정도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탄소년단이. 제가 뭐 유튜브에서 방탄소년단 뭐 미국 공연, 유럽 공연, 뭐 일본 공연, 아시아 공연 보면은 공연장은 뭐 만석이 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공연장 밖에까지 스크린을 설치해가지고 막 관객들이 줄을 서가지고 공연을 시청하는 걸 보고 야, 정말 이 세상이 바뀌었다. 정말 우리 아이돌들이 이렇게 대견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유튜브 방송을 하지만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이분이 유튜브 스타잖아요. 필명이 뭐 대도서관이란 분인데 이분 유튜브 하기 전에 이제 아프리카 TV로 했었고 아프리카 TV를 하기 전에는 그냥 PC방에서 알바하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게임을 좋아하고 또 이제 좀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아프리카 TV에서 서로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게임 중계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얻어 걸린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TV에서 성공을 하고 유튜브로 전직을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지금 1년에 수익이 뭐 15억씩 지금 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도서관님이. 그 정도로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드라마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고, 우리 아이돌 스타가,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도 이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유튜브하고 SNS, 소셜 네트워크 통해가지고,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대도서관 유튜버도 이 아프리카 TV하고 뭐 유튜버 이런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서 상상도 못할 대성공을 이루었던 거죠. 이 정도 우리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뀐 겁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제가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유튜브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공무원을 은퇴를 하면서 지금 이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고 바뀌었고 저도 이 세상의 변화에 과감히 도전을 해가지고 지금 유튜브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유튜브 도전기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유망한 이제 온라인 미디어 회사들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 구글은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검색, 온라인 광고 다양한 플랫폼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의 대부 넷플릭스. 이 넷플릭스가 이제 온라인에서 모든 콘텐츠를 다 제공을 하고 있죠. 주가 상승률도 과거 한 10년 동안 뭐 100배 이상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엔터 회사들. 요즘 전성기였죠. JYP, SM, YG 엔터 또 이제 우리 방탄소년단을 키워낸 빅 히트 엔터테인먼트. 요 회사는 이제 비상장입니다. 아직 상장이 안 됐어요. 아마 상장했으면은 엄청난 주가 상승률이 나갔을 겁니다. 빅 히트 엔터의 초기 투자자분들은 주로 이제 벤처 캐피탈이 되겠죠. 그분들은 1억 투자했으면은
얼마 전에 이제 블록딜이 나갔는데 수익이 1억 투자했으면 수익이 거의 뭐 최소 100억에서 200억 정도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빅히트 엔터의 가능성을 보았을까요? 아니면은 얻어 걸렸을까요? 어찌 보면은 가능성도 보았을 테고 또 운도 따랐던 겁니다. 이 방탄소년단이 성공했던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이 빅히트의 방시혁 대표이사도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저 세상의 흐름에 맞게끔 전략을 짜서 공략을 했는데 그게 얻어 걸린 겁니다. 이 빅히트 엔터의 주요 성공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선도 회사인 SM, YG, JYP 엔터의 장점만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머리가 좋았던 이 방시혁 대표이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회사들의 장점만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빅히트 엔터에서 방탄소년단 BTS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 장점이 뭐냐면 SM은 안정적으로 매니징하고 관리하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 YG 엔터는 장점이 아티스트를 키워낸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엔터 회사를 하면서 가수들을 하고 스스로의 창작 실력들을 키워낸 그런 이제 회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JYP 같은 경우는 대중성 뭐 이런 거를 잘 접목한 거죠. 그러니까 이 빅히트의 방시혁 대표이사가 이 JYP 프로듀서 출신이거든요. 여기서 배워서 나와가지고 다른 회사의 장점을 접목을 해가지고 우리의 글로벌 스타 BTS를 키웠던 거죠. 그래서 JYP도 작년 대비해갖고 올해까지 주가 상승률이 10배가 나왔습니다. 작년 4천원짜리 주가가 올해 거의 4만원까지 왔었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10배가 아니라 아마 초창기 대비했으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아마 8천억 이상 뭐 1조까지 바라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생회사가 이 SM, YG, JYP하고 어깨를 겨루거나 더 뛰어난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성공한 회사들을 벤치마킹해서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우리 개인들도 성공을 하려면 성공한 투자자들을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이미 성공한 회사나 사람들의 그 노하우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배워서 내 거로 만들어라. 이게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 제작사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미스터 선샤인을 이제 성공시키면서, TVN에 220억에 판매를 하고, 미국 회사인 넷플릭스에도 280억에 판권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으로도 판권을, 판매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지금 세상이,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만 드라마 제공하던 회사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드라마를 이제 제공하게 된 거죠. 세상이 변한 거죠. 그다음에 지금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 게 요즘 멀티카메라 전성 시대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게 이제 새로 출시된 LG V40 스마트폰이거든요. 뒷면에 카메라가 3개, 앞면에 카메라가 지금 2개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애플에서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는 애플의 개인화된 애니모티콘. 카메라로 사람 얼굴을 찍으면 이렇게 재밌는 이제 얼굴로 바로 나타내 줄수 있게끔 표정에 따라서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카메라가 많은 이유는 일반 촬영도 되고 또 디지털 3배 줌도 되고 또 광학 3배 줌도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배경 화면을 흐릿하게 해주는 아웃포커싱 기능이 안 됐어요. 근데 카메라가 이제 여러 개 나오면서 이 뒷면에 이렇게 아웃포커싱 이렇게 흐리게 나오는 이런 기능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인물만 이렇게 나오게 하고 뒤에 배경은 아웃포커싱 시켜주는 거죠. 이런 기능이 이제 멀티 카메라 기능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LG전자가 V40 신큐를 출시를 했거든요. 전면에 2개, 후면에 3개. 표준 렌즈, 광각 렌즈, 망원 렌즈까지 다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에서는 3D 카메라까지 장착해서 나옵니다. 이 3D 카메라는 안면 인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내년에 이제 나올 겁니다. 증강현실, 가상현실까지 서비스를 아마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유망한 회사들은 애플 아이폰을 납품하고 있는 밸류체인은 LG노텍, 3D하고 멀티카메라.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는 삼성전기가 이제 멀티카메라를 납품을 하죠. 그리고 중소형 회사에서는 자화전자, 로직스, 파트론 이런 회사들이 요즘 주식시장 안 좋아도 엄청나게 주가가 강하고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자화전자 십몇 프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파워로직스도 어제 오늘 막한20% 이상 올라왔고요. 파트론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면은 그 관련 회사들을 찾아서 공부해서 투자를 하셔야죠.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주위 생활하시다 보면은 뭐 5만 군데 이 CCTV 이거 다 달려 있잖아요. 예? CCTV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 들어가 보시면은 요 카메라, 차량 번호판 찍는 카메라 요거로 이제 뭐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회사가 요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요 인공지능 영상 분석 시스템 회사인 아이디스예요. 아이디스. 요 아이디스란 회사가 요즘 이제 미국에 아마존에서 이제 무인점포를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운영하는 점포를 무인점포로 만들어 갖고 서비스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안 시스템을 이 아이디스에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저기 보여드렸듯이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 여기에도 아이디스의 제품이 들어가죠. 그래서 아이디스가 8월달 이 8천 원 하던 게 얼마까지 갔냐면은 한달 만에 2만 7천 원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 속의 투자 아이디어를 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이런 아이디스처럼 아주 엄청난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죠. 예, 오늘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거나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그 관련된 회사들을
잘 찾아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투자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요 옆에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이 있어요. 요거를 눌러 놓으시면은 제가 영상을 올리면 알람이 나갑니다. 예, 그러면 알람 요 종을 안 눌러 놓으시면 알람이 안 뜨더라고요. 구독을 해도 소용없어요. 요종 모양을 눌러야지 요 알람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우리 모두 열공해서 슈퍼개미는 못 되더라도 소소한 부자는 되도록 노력해 보시죠. 예, 오늘은 생활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자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